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짱. 네, 아름다운 여친 김청환입니다. 아이고, 반가운 분들입니다. 양방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무슨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요? 아침창 오는데? 오늘 바로 출국해요. 오늘? 예. 네, 이게 끝나면 바로 공항하겠습니다. 아침창 끝나면 바로 공항으로? 네, 근데 이치 씨도 오늘 출국한다고 지금 들었어요, 저도. 예? 네? 왜요? 저도, 같이 가? 저도 일본에... 네. 가거든요 오늘. 오늘? 네. 지금 들었어요. 각자 다른 일로? 네네. 왜? 너무 지금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 그 사실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아직은 항공편이 다 이제 회복이 아직 덜 돼서. 있긴 있는데 가격이 엄청. 네. 그러니까 엄청 올랐어요. 사람들 많이 가니까. 글쎄요, 표가 잡기도 어렵고. 그렇지. 맞아. 제주도도 그렇대요. 제주도도 맞습니다. 가격이 뭐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맞다. 아이고. 아이고. 어쨌거나 오. 근데 이번에 그 뭐 양봉원 씨 무슨 뭐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던데 LP를 넉 장을 내셨다. 나 어디서 얼핏 봤는데. 예, 그 LP는 베스트로서 제가 25주년 플러스 원입니다. 플러스 원은 뭐예요? 플러스 원은 거기 원래는 작년이었는데 코로나로서 다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 큰 단독 공연하고 음원도 판매하고 그리고 25주년으로서 작년에 준비했었던 LP 박스 세트를 예, 드디어 내게 됐습니다. 12월에 하지 않아요? 예, 12월 4일. 12월 4일? 예. 3일 4일? 예, 그렇습니다. 3일 동안. 4일. 아.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단독 공연하겠습니다. 해오름극장에서? 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양방언 네오유토피아 2022. 아, 올해 가기 전에 그래도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다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진짜 오늘이 23일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30일 들어오겠습니다. 옆에 같이 첼로하고 같이 오신 분은 성함이? 김영민 씨. 김영민님? 네. 아.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씨는 양방언 씨랑 어떻게? 양방언 선생님이랑은 거의 9년 전에 네, 네, 한번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로 네, 공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 양방언 씨 공연에? 아,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네. 올해도 9년 만에 공연도 같이 해주시고. 이채 씨는 지난번에도 같이 나오셨는데. 네, 맞아요.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그게 1년이에요? 네. 아, 야, 진짜 뭐 맨날 코로나 때문에 도둑 맞았는지를 아는데 코로나 아니래도 1년이 그냥 그쵸. 그렇게 금방 가요. 그쵸. 뮤지션들한테 1년은 사실은 뭐, 짧지요. 1년 뭐 공연 몇 번 하면 1년이니까 사실. 네, 그렇죠. 준비도 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래, 네오 유토피아 공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이 연주해 주시는 강희채 씨가 저의 그 곡에 현악 편곡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 열심히 와, 엄청 멋져요.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공연에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레퍼토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처럼 네. 대편성은 처음이고 아, 그러네. 그리고 처음 보는 스코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현악 편곡을 시작하면서 스코어 공부를 하는 느낌이고. 아, 그래요? 진짜 그 뭔가 작업하다가 네. 그 음원들에 약간 압도돼서 그래요? 아무것도 편곡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곡들이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이채 씨한테 그런 말 좀 들으면 너무 좋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입을 맞추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하기로. 예, 일단 지금 일단. 순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아, 거기까지 말이 딱 맞았는데. 아, 저 처음에 Flowers of K인가 네. 그걸 듣고 나서 그 장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진짜 충격 아니야 막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채 씨 이번에 그런 야 이거 어떻게 편곡을 할까 하는 곡은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스코어 정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은 Echoes, Evolution. 그런 저는 Echoes.
아, 네네. 네.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작업 아닌데도 계속 틀어놓고 악보 계속 보고. 오, 정말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스포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는 양방원 씨가 그 산속의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작업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2003년에 제가 만들어서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만은 런던에 갔어요. 그래서 로얄 필하모니 하고 했는데 그때는 리듬을 제가 그 컴퓨터로서만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곳을 몇 년 전, 4년 전에 리듬 섹션 다시 넣고 네. 피아노도 다시 녹음하고 다시 스코어를 쓰고 계속 만들어가는 제가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 곡은 아직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곡들은 계속 해야 될 거니까. 예, 예. 와. 왜 옛날 그 악보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그 작곡가가 고친 악보들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게 네. 발견이 되잖아요. 네. 막 그런 감각이 역시 그렇죠. 아, 여기 역시 아니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또 이채 씨가 또 어린지하면 또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제가 손을 계속 하는 것은 네. 뭔가 보이더라고요. 가는 좀 도달점이 보이는데 이채 씨가 혹시 그 생각을 해주신 감각이 너무 좋으세요. 새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음악하고 결합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구님께서 이야 이런 무대를 보다니 기대돼요. 최윤진님 너무 설레요. 이렇게 좋은 무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숙님 세 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출근해서 할 일 미리 다 해놓고 기다렸어요. 오늘 라이브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데. 와 노은희님 저는 뉴에이지 음악방송을 하던 중에 양방원님을 가장 좋아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를 맺어준 분이 오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최형식님 와 이 조합은 뭔가 귀 열고 호강할 준비 마쳤습니다. 텀블러에 담긴 꽃차가 더욱 향기롭고 햇살 유난히 눈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해드릴 텐데 뭐를 할까요? 예, 그러면 아침에 어울리는 곡을 몇 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산 작품 속에서 영국 사랑 이야기 엠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예, 18세기 그 런던에서의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 영국 사랑 이야기 엠마의 주제곡 Silent Breeze 하고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 Upstairs, Downstairs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사람들이 와 좀 난리가 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의 곡을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해 듣겠습니다. 고릴라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라이브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희채 씨 또 양방원 씨 김영민 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해 듣죠.
예.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톰 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채 씨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니까 만화 주인공 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아주 예쁜 만화 주인공. 네, 예쁜 만화 주인공 같이 생겼어요. 아주 개그. 그런데요, 양범원 씨 그 모자가 저도 무지하게 개그쟁이도 쓰고 다니는 모자 아니에요, 저런 거? 모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모자. 근데 지금 그 업스테어즈, 다운스테어즈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에는 단층집들이 많잖아요. 보통 한옥들은 또 다 거의 단층집이 그런데 2층집 친구네 놀러 가면은 뭔가 그 집에는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은. 아. 요즘엔 뭐 그런 집들이 흔하지만 예? 계단이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엠마 이거는 언제쯤 발표된 거예요? 이거? 그 2008년인가요? 그 꽤 오래됐네. 예, 오래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그 소틀지 않더랄까, 약간 정적인 애니메이션. 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소리가 안 나네요. 나요? 네. 이런 런던의 그 스트리트를 그 당시 뭔가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그런 약간 떠들지 않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떠들지 그런 게 많잖아요. 서정적인. 예, 아, 서정적인.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우아할 것 같아요. 구자경님, 우아한 아침을 열어주는 음악, 힐링 그 자체네요. 아, 정경연님, 진짜 오랜만에 듣는 엠마 OST,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네. 역시 명곡은 시대와 상관이 없네요. 2853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엠마의 음악이네요. 이 음악 들을 때마다 엄청 설레는 기분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왠지 지금 제 앞에 마차가 지나다니는 것 같고. 예, 예, 예. 저도 드레스 입고 거리를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왜 세상이 그러면 왜 점점 빨라지기만 하는 거지? 아이 참. 네? 이영민님, 택시 타고 출근하면서 보라 보고 있어요. 늦잠 잔 게 다행이네요. 이런 멋진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귀덕님, 생각이 복잡해 관악산 둘레길 산책을 왔는데 훌륭한 연주가 오늘 저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산에서 이거 들으면 오늘 또 날씨도 좋고. 8658님, 학창시절 야자 시간에 몰래 들었던 양방언님의 음악, 20년 지나 애엄마 됐어도 양방언님의 음악 들으니 가슴이 쿵닥쿵닥 뛰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고 영화음악이고 해놓으면은 그 음악이 가져다주는 추억거리가 많잖아요. 예, 그게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도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뭐 작업 많이 해요? 그 일단 지금 중화권에서 약간 규모가 큰 영화의 주제곡만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오늘 진짜 명품 라이브인데요. 진짜 쉽게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라이브입니다. 양방원 또 강희채 김영민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Stepping Out 음원으로 띄워드리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That's you.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That's you.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양방원 씨 또 강희채 씨 김영민님 진짜 명품 라이브 엮어주고 계신데요.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멋진 시간이에요. 3068님께서는 그저 입이 떡 벌어지는 아침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휴게소에 차 세웠습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님, 창가에 앉아 햇살 받으며 모닝커피 마시며 들으니
행복이 이런 건가. 최재인님, 귀호강 연주를 들으니 가장 힘든 수요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됩니다. 와, 진짜 요즘에는 이제 뭐 모바일로들 이렇게 감상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좋아하는 뭐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밤에 하고 낮엔 뭐 들을 시간도 없지만은 밤에 그러면은 보이길 하나요, 잘 나오길 하나, 음질이 좋나, 어 공작 시간에 만든 광석 라디오로도 막 광석 라디오 들어본 적 없죠? 네. 공작 시간. 들어보세요. 와, 진짜 만든 이런 파워 FM 사운드가 아니래니까. 그렇죠. 네. 와, 그런 소리를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진짜 네.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사운드로 맞다. 감상을 할 수 있으니. 감상만 해요. 볼 수 있으니 뭐. 근데 아까 3부 끝곡에 Stepping Out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 제가 이번 25주년 공연 25+1 공연을 할 때 역시 신곡을 갖고 무대에 쓰고 싶었어요. 아, 보통 부지런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아, 그래서 꼭 그래야 된다. 근데 코로나로서 풀 앨범은 어려워서 네. 그렇다면 두 곡이라도 엄청 뭐 만들어서 그 곡을 무대에서 새롭게 연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서 만든 곡입니다. Stepping Out라고 해서. 하여간 걸어나가자. 네. 어쨌든 간에. 서로 네. 미소 지우고 네. 하이타치 하면서 네. 네. 그런 Stepping Out 빨리. 하게 됐네. 네. 네. 아, 소원이 통한 거예요. 길이 통한 거지. 스태핑 아웃에는 그러면 이채 씨도 예, 예, 그 현악이 지금 들어 있는데 예. 원래 그 드럼스나 밴드 사운드는 일본에서 1년 전에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뭔가 모자라다. 이것을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채 씨의 현악 스트링 예, 편곡을 부탁을 해서 했더니 아주 좀 뭐랄까 화려하게 예. 예. 어, 전 다른 녹음했던 멤버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재밌었어요. 작업하는데 요새는 진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예. 너무 좀 좋죠.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럼 이치 씨는 집에서도 이렇게 연주가 해요? 네. 그 파일을 보낼 정도는 돼요? 그 두 층짜리 그 집에 살고 있는데요. 네. 2층은 이제 작업실로 쓰고 아. 밑에서는 고양이들이랑 생활을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좀 거치면서 장비들을 조금 더 많이 사게 되고 좀 네. 떨어져서 작업들을 많이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진 일 같아요. 미치 씨한테 그 작업이 저는 아주 맞다고 봐요. 정말 왜냐면 왜 웃으세요? 네. 발음이 안 좋았어? 아니 제가 아니? 집순인 걸 아셔서 그러시나 생각해서. 아니 그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자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저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아, 이치 씨는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아. 그것을 구체화해서 몇 번 미올라까지 연주해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첼로는 약간 미디로 하시면서 근데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들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아, 이것을 자택에서 하는구나. 오. 네. 그러면 저기 이채 씨네 집도 전기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아, 이제 더 안 사려고요. 네? 장비 더는 안 사려고요. 요만큼만 쓰겠어요. 위험해요. 근데요 장비 안 사도요 누구나 그렇게 돈밭에 리는 구멍이 있대요. 예. 네. 그래도 자 오늘 진짜 멋진 연주를 그나저나 그 12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고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이 있군요. 양방원 네오유토피아 2022년 진짜 이게 송년 공연일 거 한 해 보내는 공연이 네,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코로나 시절도 한 2, 3년 겪으면서 다시 출발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참았던 1년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충전을 할 수 있었던 네. 1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것을 공연장에서. 아, 지난번에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피폐해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상당히 얼굴이 좋아 보이고 정말요. 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볼 때마다 양 선생님 왜 그렇게 마르셨어요? 마르셨어요? 근데 그래요? 저 건강한데요? 1년 전에는 선생님 격리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 맞아. 네, 조금 맞아요. 격리 하셨어요. 저 7번 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 역시 사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세 씨는 격리 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네, 올 3월에. 올 네, 3월에 코로나 걸려서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 그랬어요? 네. 그 사람 차이가 많나 봐요. 네. 그냥 뭐 아 몰라 그냥 지나갔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환경 무슨. 그 사람이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택에서 격리하는 사람은 좋고. 그래서 체질이라고 예. 그러셨구나. 예. 아니, 전 집에서 일을 하니까 격리를 집에서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오히려. 체질이시네. 그러면 자 이번에 또 라이브 하나 뭐 해볼까요? 자 이번에 곡 들려드릴 곡은 예. 그 다음 곡은 Wish to Fly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 그걸 저걸 내가 올려드릴게.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아 저기 바깥에 스텝이 왔냐 나도 예, 예. 지금 온다고 예, 네. 와주신다고요 아이고 됐습니까? 네. 됐어요 괜찮으세요? 예, 다음은 Wish to Fly라고 하는 곡인데 예. 날아가고 싶다 예. 예, 그 코로나도 벗어났고 이제 우리가 날아가는 스텝핑 아웃하고 뭐 비슷하네요 예, 스텝핑 아웃은 약간 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서 하이다치도 하면서 근데 Wish to Fly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네. 자 어저께도 이제 아침장에서 별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오늘 한번 날아보시죠 Wish to Fly 청해 듣죠
이야 정신 하나도 없네. 이슬 씨 이거 악보 넉 장이에요? 네. 얘기 붙여서. 오. 근데 영민님은 악보 아, 거기는 그거예요? 아 거기는 넘기. 파일이. 아이고 페이스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오. 요새는 그게 전자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 써요 쓰기는 그런 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아 이튼님, 야 그런데 저기 양봉호님은 악보 안 놓고 해요? 일단 제 곡이니까 안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참. 근데 아까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았잖아요 이채 씨가. 예, 예, 근데 예, 지금 예. 이거 연주 Fly to 아 Wish to Fly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예. 소설 속 주인공 같아요. 네. 어 근데 아까 저기 이제 영민 씨가 연주한 거를 갖다 이채 씨가 그대로 그 멜로디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네.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네. 뮤지션들이 그렇게 이제 악기로 악보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막 주고받는데 사람 말로도 이렇게 주고받게 해요? 네. 그래도 소통이 잘 돼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악보나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또 샘플로 음악이 오면은 어떤 느낌이 있죠, 그래도 그 네. 말로 안 해도 전해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있어요. 그 아까 저희가 그 이전에 연주했던 업스테어스 다운스테어스 같은 어. 거는 뭔가를 느꼈는데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다가 네. 선생님께서 그 장면 사람들이 막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하는 하니까. 장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좀 느낌을 좀 알겠더라고요. 어. 그 음악이 처음에 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네. 어. 야. 근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러면 만나면 뭐해요? 맨날 뭐 맨날 연주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민님은 무슨 취미가 있으세요? 저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 탈임. 네. 연주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진 않고요. 조금 마이크 가까이 해갖고. 네. 예. 무슨 취미가 있어요, 영민 씨? 저는 뭐 이렇게 프라모델 조립하는 그런 취미도 있고요. 그리고 음향도 그냥 취미로. 취미로. 네. 저에게는 취미죠. 오. 네. 아 오디오? 네. 오디오. 아. 녹음 스튜디오도 아. 네 하고 계세요. 스튜디오를? 네. 오. 그냥 음향 출장이 저에게는 일종의 취미처럼. 아, 이방 음향은 어때요? 네. 네? 이방 음향도? 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연주하기 너무 편하고요. 네 편하네요. 아 이채 씨는 무슨 취미가 있어요? 집순이가 뭐 특별 요리? 큐브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렇 큐브가 네. 뭐예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 네, 퍼즐 큐브 엄청 좋아하고요. 그 초딩이 하는 건데. 맞아요. 네. 제가 취미가 진짜 없어서. 그거 잘 맞아요? 빨리 맞아요? 최고 기록 16초? 오, 너무 빨라요. 16초? 너무 빨라요. 천재 아니야? 근데 최고 기록 아니요. 이거 다 이제 공식 외우고 연습하고 하면은 아, 연습도 네. 해야 되구나. 네, 아, 이제 그래요? 손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악기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 네. 대기실에서 해요. 근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해 보실래요? 저는 아니 제가 양방원 그 밴드를 다 전염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저만 안 했어요. 밴드 언니 오빠들이 다 이제 큐브 아니 그런데 그 큐브도 네. 종류가 여러 가지죠. 저는 3x3만 합니다. 아, 아 종류가 어, 스탠다드. 4 넘어가면 너무 어렵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훨씬 오래 걸려요. 그 맞추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우,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은 없고. 이영민 님, 저도 날아서 출근하고 싶어요. 아, Wish to Fly. 이종민 님, 아침에 듣기 딱 좋은 곡이네, 이게요. 내일 우리 태극 전사들 그라운드 잘 날았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내일 시합 이거 너무 아이고. 이거 월드컵 응원가가 됐어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광고 가야 된다네요, 근데. 아, 진짜 오늘 아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린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양방호님 또 김영민님 강희채씨 함께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종민님께서 아 양방호님 취미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 몇 번 방송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 해주셔서 취미가 거의 없네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네요.
취미 없네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은 일단 네. 이곳이 취미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네. LP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들었던 LP들을 다시 집어내고 그리고 LP 다시 사고 이곳으로 하면 소리가 좋아지네. 그러면 다시 다른 걸 사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오디오 그거 빠지면 위험해. 그렇죠. 정말 위험하죠. 돈 많이 빠진. 어우, 그 큰일 났네. 아, 취미를 고상한 걸 가지셨어요. 8363님, 요즘 너무 힘든데 세 분의 연주가 모든 것이 써 내려주는 듯 합니다. 이 좋은 음악은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프론티어 이번에 그 예. 앨범 중에서 예, 예. 띄워드리고 예.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25주년으로서 새로 녹음을 했습니다. 아, 프론티어를. 예. 예.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양방원 씨는 12월 공연 준비 잘하시고 그날 봐요, 아이가. 예, 12월. 그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세 씨도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영민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